시간이 멈췄어 신호등 안 바뀌어 나이는 계속 들어 But we ain't moving on 귀엽게 머물러 그래서 안 바뀌어 시야는 좁아져 눈 좀 떠 이해는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이견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매일 똑같은 날 지겹기 또한 날 알고 보니 너란 기억도 안 나는 건 안녕하세요. 비염 세척하는 것처럼 흘려. 우리 승리 지금 비염 세척하고 있겠지? 아 저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필터들과 한번 놀아볼까요? 오. Go my idol, hey. 매일 똑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 이게 있었구나. This is the new generation. Go away. Gone days. Gone days. 우와. 뭐지? 오. 약간 easy 느낌이구나. It's so easy. 너무 멋지. 아, 되게 많다. 어, DJ CB 97.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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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And last but not least, we have. King Chan. 재밌네 필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야! 찬이의 방 에피소드 63. 벌써 63회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 조금 전만 해도 저희가 아 이거 정신없어 잠시만요 조금 전만 해도 저희가 저희 단체 브이라이브로 같이 재밌는 시간 보냈었죠 그쵸? 저희 막 게임도 하고 미니미니한 토크도 하고 미니미니한 게임도 하고 미니미니한 그런 재밌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이키즈다운 네 빌라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우리 스테이가 같이 있어서 그만큼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로 인해 저희가 이제 활동 정말 마무리하게 되었잖아요 완전 끝! 완전 끝인데 진짜 이번에 진짜 시간 너무 빨랐어요 It was really really fast 정말 빨리 지나갔고 그만큼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오랜만에 또 컴백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하면서 이제 또 재밌는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컴백해서 그런지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오랜만에 보는 그 이제 방송국 뭐 작가님들, 피님들 오랜만에 봐서도 되게 되게 즐거웠었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정말 재밌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테이가 관객석이 좀 어쩔 수 없게 같이 못 있어서 좀 많이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항상 저희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디서든 힘이 되는 그런 응원하는 것들이 느껴져서 저희야 마음 편하게 정말 힘차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 고생했고 우리 스테이도 고생했어요. 예.
좋아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테이와 대화 좀 나눠볼까요? How are you today? I am great. How are you? 음흠, thank you. Did you eat? Yes, I did. Chan, give me your laptop. Sorry. 오늘 찬방이구나. 네, 찬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속 지키건 지켜야지. 저는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냥 말로만 아니지. 말로. 한다고 하면 꼭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저는 제가 내뱉는 말에 항상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음흠. Can I or shall I? I want to swim in your dimples. My dimples isn't that deep enough. Can you swim in my dimples? Is that possible? There's still one here, and there's a big one here. How's Jarvis? Jarvis, 아마 지금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sleep mode. 네, sleep mode에 있을 거예요. He's in sleep mode. Promotions went by so fast. I know, right? They went by so fast. It was like, boom. It's like the wind. So fast. 정말 빨랐어요. Your smile makes my day. I think that's a million times better. Nah. I think I inherited this smile from Stray Kids. Cause this is my opinion, but I think, you know, the members, Stray Kids, all the members, they have such beautiful, genuine smiles that when you just look at it, it just makes you smile as well. 정말 우리 Stray Kids 멤버들의 미소랑 웃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한 명 한 명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일단 우리 이엔이는 그냥 그 있잖아요. 그 예은이 웃는 거 보면 그냥 저도 웃게 되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승민이도 그 입 살짝 벌리면서 그 아하 이렇게 해서 웃는 게 그것도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힘이 나고. 다음은 또 이제 필릭스. When you see Felix barefaced, Felix 이제 생얼에다가 이제 주근깨랑 이제 같이 보이는 그 되게 예쁜 그 웃음이 있어요. 그 숙소에서도 이제 자주 보일 수 있는 웃음이 있는데, 아 진짜 우리 행복이 용복이 Felix 진짜 he makes my day so much better. 진짜로 정말 너무나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멤버들 전부 다 그렇지만 플릭스가 네, 아주 그 특별한 그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하니도 하니는 뭐 저희 웃기느라 정말 바쁘겠지만 하니 자체도 그 웃음도 예쁜데 하니는 웃을 때 그 하하하 웃을 때가 제일 뭔가 재밌어요. 예. 네. 재미있고 저도 웃게 되고. 다음에 우리 현진이. 아 현진이 웃을 때 진짜 예쁘지. 현진이는 약간 그 뭔가 되게 아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현진이 웃을 때 진짜 예뻐요. 약간 it's 확실히 그 진실된 웃음이라 해야 될까? 웃으면 전혀 약간 그 가식적인 그런 게 1도 없어요. 정말 약간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는 그런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창빈이. 창빈이는 그냥 창빈이 웃으면 아 오늘은 좋은 하루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창빈이도 웃을 때랑 약간 하하하 웃을 때랑 그 둘 다 뭔가 그 창빈이만의 그 스페셜한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있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제 밤만 해도 와 진짜 한 새벽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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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이제 저랑 필릭스랑 창빈이가 아직 안 자고 있는데 저희 방이 항상 제일 늦게 자거든요. 근데 이제 창빈이가 끝까지 저랑 같이 약간 장난치면서 놀았는데 아 창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리노, 리노도 약간 약간 그 뭔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되게 예쁜 웃음이 있어요. 리노 웃을 때 그냥 저도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아 이거 아까 계속 말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말하는 그게 그대로예요. 그냥 리노 웃을 때도 저도 웃게 되고 뭔가 저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는 미소가 이쁘다, 스트레이키즈 웃음이 이쁘다, 스트레이키즈 smiles are the best.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또 저희 8명 모두 뭔가 되게 정색하면은 또 되게 센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엔이도 되게 그 반전매력도 있고 창민이도 그 되게 그런 반전매력도 있는데 정말 극과 극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얘가 정색할 때랑 웃을 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Agreed! Yeah! 아 노래 아직 틀어져 있었구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찬이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스테이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도 정말 많은 노래를 같이 들어볼 거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떤 노래부터 시작하지? 저희가 이번 주 활동하면서 또 새로운 노래들도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 노래들도 이따 들어볼 건데 좋아요. 그러면 오늘 첫 노래는 스테이가 추천하는 노래로 한번 가봅시다.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스테이가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스테이가 듣고 싶은 노래 Is there a song you guys want to listen to? 참, boop your nose. Boop. Boop. Do you think in English or Korean? Oh. 뭔가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렵다. I count in English. 영어로 약간 이제 운동할 때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닌데? 그때도 한국말로도 숫자 세는데? 약간 비율로 따지면 50도 50인 것 같아요. 네, 저 노래 나중에 틀 거예요. 음. There's so many. 뭐 되지? 아, 그날 좋지. 와, okay, yes, I'm gonna play that later. 그거는 제가 준비해 왔어요. But do you like Uyu? Because I love Uyu. Fly Me to the Moon is a good song. 좋아요. 그 노래 갑시다. 이 노래 좋지. 이 노래? 잠깐만요. 못 그러겠네. 오케이, 일단 그러면 찬일방 방송이기 때문에 첫 시작은 강력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 저희가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니 오늘 마지막 음악 방송을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방송 한 노래를 오늘 찬일방 시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Let's go! 내 마음대로 왜 뭐라고 내 말이나
시계나 위계나 모두 내 감도를 왜 쉽게 바뀐 탄치고서 단판 하나씩 다 깨고 재패하게 눈에 너로 눈에 보이는 걸로 다시 뭐를 해도 내겐 좋아 보이고 내가 부른 것은 후회 땀이 없어 장갑 쓰는 대로 돌아가는 걸 포 What? 없고 늘자 먹고 늘자 어떤 말이 오게 될지 내 별로 모든지 처벌하는 맡겨 match 느낌이 가는 대로 play now match 어딜 가도 너무 easy I just make it easy Amazing one 오늘 첫 번째 곡 Stray Kids의 Easy였습니다. It's so easy. Straight vibing. Yes, we are straight vibing. 저희가 뭔가 이번 Easy 활동 아 좀 일주일밖에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일주일이 되게 재밌고 정말 화려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무래도 처음 보여주는 이지 무대이긴 한데 근데 뭔가 되게 재밌었고 뭔가 멤버들도 서로서 소통하는 게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약간 이거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좋아서 뭔가 신민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이지 때도 저희 스트레이키즈 팀워크를 돋보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왜냐면 요새 우리 리노가 뭔가 우리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그런 걸 되게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되게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리노가 그래서 사실 솔직히 그런 걸 좀 많이 감동 먹어가지고 되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고맙다고 말했었죠 Mina earned this song Yes he did He's good at these kind of songs You know the really sticky 그런 노래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Hey, make it look, look so easy. Come and watch me now. Woo, 어디서든 뭐. Woo, 당황 할 거야, 할 거야. It's so easy. 좋습니다. Stray Kids의 Easy 들어갔습니다. Felix Pot is chilling. Yes. Felix always just shows what he's good at. He's just an amazing little kid. My real true Bella. It's so easy. 좋아요. 지금 계속 이제 노래 추천들을 계속 우리 스테이가 보내주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그치 이번 활동 약간 하면서도 되게 많은 노래들을 새로운 노래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도 그런 노래들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다음 노래 이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없었지만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신메뉴 활동 때 겹쳤던 이제 분들인데 이분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오. 그치. 활동했던 노래니까 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찬이방.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뭔가 다른 이 느낌. 푸른 바다처럼 깊어 Whoa. 우리 색은 더 짙어질 텐데 시초 hey. 뒤척이던 긴 긴밤 이제 우리를 기뻐 yeah, yeah. 서로 모두를 비춰줄 테니 혼자는 never better together 고민 섞인 표정을 펴줄 내가 있어줄게 Take a blues away So far
그래비티의 Cloud 9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항상 같이 하면서 무대를 같이 보게 되었잖아요. 정말 뭔가 이번 여름 뭔가 여름 분위기에 정말 잘 맞는 노래인 것 같고 퍼포먼스도 되게 그 크래비티 뭔가 그 군무가 정말 정말 멋있더라고요. 되게 착착착 되게 잘 맞는 그런 느낌 확실히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우리 동생 앨런이 있었는데 우리 앨런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옛날 추억도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Thanks, Alan. 아, 근데 여름에 듣기엔 진짜 엄청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오. 오케이. Oh, Chan, are you a dentist? Because you make my jaw drop. Okay, that's the first one. That was pretty good. Okay. Nice. Cloud nine. 오호. 확실히 우리 랩탑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노트북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음흠. 좋아요. 이 노래도 있죠. 이 노래도 최근에 같이 활동 겹쳤던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요건가? 요거 맞을 거야. 맞아요. 요거 맞아요. 자, 찬이방 두 번째, 세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이 노래 좋아. 에이, 안 들었구나. Let's go! Okay.이진혁 선배님의 난장판이었습니다. 아하. 사실 무대 보면서 사실 이게 혼자 하는 무대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잘 소화하는 무대 되게 오랜만에 봐서 뭔가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선배님께서 사실 옛날에 저희가 같이 이제 대기실 같이 쓴 적이 있었는데 저희를
되게 되게 잘 챙겨주셔서 그때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혁 선배님의 난장판이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뭔가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어질러 어질러 저질러 빠! 난장판. 근데 또 노래 구성도 되게 재밌고 퍼포먼스도 뭔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끝으로 오면은 뭔가 어? 벌써 끝났어? 라는 이런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딱 마지막에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요. 자, Oh, are you French? Because I fall for you. Oh, we are going places today. 정말 이렇게 설레는 말들을 I have my leg when I fall for you. Okay. 아, 재밌네요. Are you a hot pack or just sizzling hot? 아, 재밌네. 우리 스테이가 이런 설레는 펀치라인을 되게 잘 안 해요. Oh, I got red. Oh, 지금 덥다. Ah. 아, 재밌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다음 노래는 요 노래로 한번 가보시나. 우리 스테이가 추천하는 이 노래도 저희가 겹치면서 정말 무대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리고 노래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요번에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이가 추천 노래 Let's go! 시작은 그저 그렇게 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활동 같이 겹치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무대도 노래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뭐라 설명하지? 그 무대 위에 있었던 그 여유라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노래도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그리고 라이브를 되게 잘하셔서 사실 되게 되게 놀랐어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파랗게였습니다. 파랗게. 예스. 파랗게였습니다. 와, 이게 이 설레는 말들이 멈추지 않네요.
Oh, okay. Chan, do you like R&B songs? Yes, I do like R&B songs. R&B songs are very, very nice. 자, 저희가 또 스테이의 추천으로 노래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Just give me a moment. 잠시만요. 찾아야겠어요. 좋아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세이가 추천한 다음 곡. Let's go! 곡? 아, 그치, 곡이지. 네. Let's go. 뭐야? 소리만 넣어. 아, 됐다. Let's go. 30 days. I wake up and I pinch myself. You're with me, not someone else. And I'm scared, yeah, I'm still scared. That is all a dream. Cause you still look perfect as days go by. Even the worst ones, you make me smile. I stop the word if it gave us tim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and you're not afraid to lose them, you probably never love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 someone like I do. When you say you love the way I make you feel, I could watch this everything becomes all so day. real. Don't be scared, no, don't be scared. Cause you're all I need. Cause you still look perfect as days go by. Even the worst ones, you make me smile. I stop the word if it gave us tim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heart.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oom. If you love someone and you're not afraid to lose them, you probably never love someone like I do. You probably never love someone like I do. Wow. 루커스 그레이엄의 Love Someone인데요. 이제 영케이 선배님이 우리 영이은 형, 우리 브라이언 형, 우리 영케이 형이 커버한 노래입니다. 와우. 아, this is so breathless. I'm breathless. He always does the best covers. I'm not even joking. So good. Oh, yeah. Brian 너무 잘해요. I feel like he's the definition of triple threat. 약간 옛날에 연습생 하면서도 이제 형은 뭐 저희 회사는 약간 그 연습생 교육생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좀 뒤늦게 교육생 됐었는데 형도 이제 초반에 이제 교육생이었는데 he was good at singing, he was good at rapping, and he was good at dancing as well.
정말 뭐든지 다 잘하는 우리 브라이언 형은 언제나 항상 리스펙합니다. 리스펙트! 리스펙트.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재영이 형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o! 안돼! We need the whole song! 안돼! 아, 우리 제이 선배님의 재영이 형의 팩맨이었습니다. Now that's a good song. Ooh, gave me goosebumps. 아 진짜 녹음 너무 잘했다. 와, like the vocal textures of every little detail is just on point. 정말 너무 너무나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아, 재영이 형의 팩맨이었습니다. 우,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휘스테이와 얘기를 나눠볼까요? 와, 벌써 40분이 다 가네. 시간이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Please, We Go By Three Ratchet. I can play it. I can play it. But I'm not. Is it a bit? I better than that. 너무 stay 너무 많이 약 올리는 것 같은데. I'm sorry. It's because I love you guys.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다음 노래로 넘어갈까요? 다음 노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어요.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이 노래 한번 세이랑 같이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아 사실 창빈이랑도 있으면 창빈이랑 같이 들을 텐데 아 아껴둘까? 아예 오늘 한번 같이 듣고 다음에 창빈이 오면 같이 또 한번 들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o!
90s의 Wonderland입니다. I think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out of all the songs. 뭔가 그 스케일이 되게 크고 it's really really the scale was really big. 뭔가 되게 웅장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그때 무대도 같이 봤는데요. 와우! 무대도 진짜 멋있어요. 퍼포먼스랑 모든 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인연성 축된다 돌아와 다시 눈앞에 오 80s의 Wonderland이었습니다. Yeah. 자,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새 스테이는 뭐하고 지내고 있어요? What are you guys doing these days? Like, I don't know, just came out of nowhere, but I feel like because you know you guys are at home and 가끔씩 뭐 가끔씩 이제 대부분 요새는 다 이제 인터넷에서 뭔가 재미를 찾게 되잖아요. For me, 저도 요새 뭔가 영상 사이트에서 그 확실히 그 재밌게 챙겨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 보려 하거든요. For example, you know, sometimes on the video site, the specific video site, there's a you know a channel that you know uploads certain videos, daily doses of videos that we can enjoy, and it's just really, really fun and entertaining. And because I always watch it with Felix, whenever it comes up, we're like, oh, Felix, daily dose, and then we'd watch it together, and it'd be so fun. And 뭔가 그 it's like a 3-minute video. 되게 한 3-4분 정도의 영상인데, 그리고 되게 뭔가 콘텐츠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뭔가 하루에 약간 흥미를 주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테이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으면 뭔가 되게 궁금해서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find entertaining through the internet these days? 아, Stray Kids content. 좋죠. 저희도 확실히 스테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올려드리고 싶으니까 항상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려고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reaction videos. 아, 맞아요. 저도 아니, 왜냐면 좀 신기한 게 계속 저희 신민유 그리고 이제 이지 뮤직비디오도 이제 그 리액션 비디오가 계속 뜨더라고요. Like even new ones. And 뭔가 계속 뜰 때마다 너무 I feel really really thankful and 너무 그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한 번 더 진짜 고맙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진짜 앨범도 리뷰하고 you guys, you know, react to the full album. It's a really long album. There's like 14 songs, but you guys listen to the whole thing, you know, say your opinion, say what you feel about it. 그런 게 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저희가 직접 다 만든 곡들이니까 뭔가 그런 게 다 좋은 피드백으로 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볼 수 있어서 저희야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제 저희한테 관심을 주는 모든 분들, 스테이프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What did you name your laptop? 아, 'I don't have a name for it.' 생각해 볼게요. 리액션 비디오스 yes. Lappy. Hugs, you're gonna get that later. No worries. Yes. Oh my god, yes. Oh my god, yes. Oh my goodness. 자,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같이 또 들어볼까요?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자세히는 이제 이렇게 좋은 큰 스피커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같이 한번 스테이와 함께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다. 자, 그럼 이 노래 같이 한번 스테이와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청하 선배님의 플레이였습니다. 와우. 뭔가 퍼포먼스 봤는데요. 우와, 정말 약간 할 말 없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라 해야 되나? 정말 댄서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우리 청하 선배님, 청하 누나도 너무 무대 위에서 너무 잘하니까 진짜 그 말밖에 못해요. 정말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약간 와우,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이번 노래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무대도 정말 잘 봤습니다. 청하 선배님의 플레이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이번에도 너무 많은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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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What English do I dream in? 저 sometimes in English, sometimes in Korean.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끔씩 영어로 꿈꿀 때도 있고 가끔씩 한국말로 꿈꿀 때도 있고. 예,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음흠, I've always wanted that. Oh, well, yeah, they get the answer. It's, I think it's a 5-5 ratio. 50-50. I love your cap. Thank you. It's one of my favorite caps. Heaven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Did you get your chocolate cookies? Yes, I did! 오늘, ah, no, it was last night. Last night, after I worked out, I came home, and then Felix was baking cookies, and I was like, yes. Because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와, 초콜릿 쿠키 냄새가,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냄새 너무 좋아서, 바로, I got myself a warm batch of cookies. It was so warm, and then I took a nice juicy little bite, and it was so soft. And you know, the chocolate and the dough and everything, it was just so perfect, and I felt so good. And I think it was because of that, because like, I'll be honest, yeah, there's a lot of things going on in my head, but then just having, you know, a bite of Felix's beautiful cookies, just let it all go away, and I think I slept really well. But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음악 방송에서도
이제 필릭스가 나는 쿠키 먹을 때마다 뭔가 되게 힘이 났었고, 아우 진짜, 아우 여러분 진짜 막, 아니 바로, 에이, 바로 구운 쿠키가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 밤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방송국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Thank you, Felix. Thank you always. 좋아요. 오호. 좋아요. Can I have a cookie? Maybe if we have a chance, we could make cookies for you guys. 한번 뭐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쿠키들을 한번 만들어서 선물로 한번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도 되고. Yeah, come to our events. We have free cookies. 음. Will you ever notice me? Noticed. 자, 그럼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한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제가 틀고 싶었던 노래는 이 노래예요. 아, 아니다. 이 노래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나온 노래죠. 여기 땅. 네. 왜 새로 나온 노래인데요? Oh, the music video really scared me. I watched it and I was like, it was good. And then out of nowhere, bang!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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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약간 그런 독특한 그리고 되게 임팩트 있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은데, 근데 노래는 너무 좋아요. It's a really, really good song. 다음 노래 제가 틀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Let's go!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1, 2, 5, 2, 7. I'm in the dark side of the sun. I'm going to be close to my heart. I'm going to be able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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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ly a monster like a man. 차가운 땅 잿더미 위에서 일어났어 황혼에서 새벽 난 여전히 존재해 이 쿠키가 싫지 않아 튀기고 있는 레드벨벳의 아이린 앤 슬기 선배님의 몬스터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뮤직비디오가 사실 저는 그런 뮤직비디오 되게 좋아하는데 I didn't expect it. 정말 당황스럽게도 그런 확 사로잡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머릿속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저희 또 무대도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번 무대랑 퍼포먼스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두 선배님들의 케미가 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노래 분위기랑 곡 자체를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서 진짜 멋있었습니다. Yeah. 좋아요, 좋아요. Do you guys like this song? I really like it. The song itself is really good. Music video as well is really good too. Performance, yes. It does everything. It's got everything. I love this song. I love it. It's a bop. I'm a little monster. 멋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딱 두 곡? 두 곡을 더 틀어드릴 건데요. 뭔가 이제
아, 물론 오늘 저녁쯤에 좀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여름에 꼭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좀 이제 여름, 제가 좋아하는 여름 분위기 나는 노래들 들었는데 제가 꼭 여름 되면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저번에 아마 틀어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오늘도 한 번 더 틀어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 노래로 이 노래 들으면 그냥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 만드신 그리고 부르신 분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여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찬이가 추천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 Let's go!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 밖으로 나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바람에 기 때문에 어디든 날아갈 것 같아. 너와 함께 보고 싶어서 빈둥둥 sunset. Pretty brown eyes can't call me late at night. 지나가는 시간 후회하기 싫어 나 babe I'm never mind. 더 이상 다가온 눈치 보기 싫어. 선비님의 아웃사이드였습니다. 뭔가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상상하면서 뭔가 그 상상의 만족으로 여행에 떠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사실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물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집에만 있어야 할 때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여행을 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신기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내일이면 끝나 Oh no Till tonight I wanna go tight Just let me go tight.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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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We are slowly coming to an end for 찬이의 밤. What's your favorite movie? My favorite movie. 잠시만요. My favorite movie. 아, 너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래. 영화가 있다면. 너무 많아요. I can't choose.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는 있어요. I like the Maze Runner series. The Maze Runner series is really, really good. Mm-hmm. And yeah. Ta-da-dun. Oh, The Greatest Showman is a good, is a very good movie too. Yeah. Black Panther is a really good movie too. Creed, yes, Creed. There's a lot. I like a lot of movies. 영화는 언제나 항상 좋아요. 좋아요. Mm-hmm. 자, why are you always at the back? Why are you always at the last order? Why are you always at the back? 왜 항상 뒤에 있냐?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 성격인 것 같긴 한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공항에서도
저희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뭔가 저도 무의식적으로 항상 뒤로 쓰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so I can get a clear view of the kids and everything. It just makes me feel safe and makes me feel like, you know, make sure that no one's left behind.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if we're standing in a line facing someone, 저도 항상 완전 왼쪽이나 완전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뭔가 그냥 보기만 하면 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가 봐요. 왜냐면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and I feel like, you know, as a leader, if you to be a good leader, I feel like, of course, leading people is very important, but I guess listening to, you know, the team, getting in every opinion and, you know, rounding up all the opinions and, you know, and cleaning up the whole, I'm really bad at explaining this, but I don't know, just being the root, being the supportive person of the whole team, I think that is what makes a good leader. So I think without even me knowing, I think that's what I've been doing. 항상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뭐 스포트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Like 저도 사실 몰랐는데 필릭스랑 창빈이가 그런 걸 말해 주더라고요. 약간 뭐 가끔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도 형 혹시 이제 리더로서 혹시 잘하고 있니 하면은 형 충분하죠. 형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런 거 걱정해요. 그런 말 하지만 괜히 뭔가 더 잘해 주고 싶고 일단 팀을 위해서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I'm not doing this by myself. 뭔가 다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항상 그런 걸 잘 챙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So yeah, I feel like to be a good leader, you need to always listen to what the team has to say. And I think that's what's really important in, yeah, for a leader. So yes. But no, I'm not the best, so I'm on my way. 가는 중입니다. 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노래? 저는 사실 준비된 게 있어요. 아, thank you for everything.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네. There's a lot of people watching. But 오늘 마지막 곡은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Yes, this one. 이 노래 되게 좋아. 자, 그러면 인사하기 전에 좀 더 얘기 나눠볼까요? Your English is very good. Thank you. It's been a while since I've. I've always spoken English since, you know, I was born. So, yeah, I think it's in my blood. 예가가타예근. Are you a sharpie because you're ultra fine? Wow, that's a first. Thank you.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17 선배님 진짜 멋있어요. 두두두두두두두. Thank you for coming. No,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hank you so much. Stray Kids music is the best. Thank you. 1억? 에이, 잠깐만. 잠시만요. 100.
10만 is 100,000. A million is 1,000,000. 10 million is 1억. And 100 million is 10억? 저희가 10억 하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손가락이 정말 빠르시군요. You're like spamming the hot button. But thank you. 100 million hearts. I'm pretty sure I do not deserve it, but you guys always show me so much love, so I need to return that love, and I will be doing that through hard work and by showing good sides of myself and through Stray Kids.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Thank you. Thank you, Stray Kids. No, thank you. Stay. 방창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Stray Kids construction music. Yeah, I actually agree with that. It is construction music, because I mean, we actually do. I mean, we are the ones who actually construct our own music. So yeah, I agree with that. Construction music it is.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오케이, 마무리하는 노래는 제가 요새 많이 듣는 노래예요. I've been listening to this song while I sleep. I feel like it just really suits the summer vibe. 근데 같이 한번 마지막 곡으로 추천하고 싶었어요. 자, 저는 이 곡으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go! DPR Ian의 Zombie Pop 였습니다. Zombie Pop. I don't know. This song is just really 그 바다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이런 거. 자, 아무튼 오늘도 찬이방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항상 찾아올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Before I go, like I always do, I'll give you guys a big hug.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다음에 또 봐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